경막하 출혈은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 우리도 프리에어가 보이니까. 프리에어? 그래, 이제 귀에 쏙 들어오나. 프리에어 장천공. 아, 우리도 수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에 박힌 게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우측 대퇴골도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 경동맥 먼저 해결하고 뇌출혈하고 복부하고 우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죠? 아니, 응급이긴 한데 뭐 과장님께 말씀드려 봐야 하겠지만 저희도 경동맥이 먼저 해결돼야 수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야, 그 흉부외과는? 예, 지금 관상동맥 외술 들어가셔가지고요. 적어도 3시간은 넘어야 끝나신다고. 3시간? 야, 경막하 출혈은 3시간 못 버틴다. 과장님께 보고 드려볼게. 수술 순서 정하려고 우리끼리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이거 뭐 경동맥을 해결해야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흉부외과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겠네. 저 응급실 인턴 이민호입니다. 웬일이고 응급실 인턴이 여기까지 와? 좀 전에 연락드린 환자 때문에. 웃잖아. 내가 지금 더워지게 나가서 간 게 아닌데 가슴 열어놓고 수술 고만할 수도 없고. 최인혁 교수는? 아, 그만뒀다 했지. 문제네. 저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 환자가 17살 학생인데. 그 양반 계셨으면 껌도 아닌데. 이비인후과 물어봐. 가도 목 수술을 하니까. 이비인후과요? 저 응급실 인턴 이민호입니다. 응급실 인턴이 왜? 예, 지금 응급실에 경동맥 손상 환자가 매우 위중한데 혹시 수술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경동맥? 경동맥은 못한다. 아니, 지금 흉부외과 교수님도 수술 중이시고 최인혁 교수님도 병원 그만두셔가지고. 우리 영역이 아니야. 자, 수술 순서부터 정해야지. 동시에 다 할 순 없으니까. 그 경동맥 먼저 처리하고 신경외과 하고 나면 뭐 우리가 하죠. 우리 이제 아무데나 저 코롬 바로 해줘. 예, 알겠습니다. 흉부외과 아직이야? 어떻게 됐노? 이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둘 다 어렵답니다. 아, 참 꼭 이럴 때 이런 환자가 말이야. 중증 외상 환자 살려보겠다고 과장들 총출동했는데. 자, 그럼 뭐 어떻게 신경외과 수술 들어갈 겁니까? 맨날 뭐 뇌출혈은 항상 응급이라면서요. 뭐 경동맥은 당장 안 되니까 건너뛰고 신경외과 먼저 하실 겁니까? 못해. 이건 너무 위험해. 수술 중에 터지면 테이블 데스야. 그럼 뭐 트랜스퍼 보내야죠. 이거 가다가 괜찮겠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보내는 거지. 능력 안 되는데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하, 참나 이 환자 살려 몰락해도 참 어렵네. 어려워 진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인가? 아니 최인혁 선생은 늘상 잘하던데? 죽었어? 그러니까 화근 덩어리지. 뭐 경기도 없고 영역도 없고. 그 드라마를 너무 보셨나? 그렇게 간단하면 뭐 응급외과에서 하시든가요. 여보시오, 그게 외과가 할 소리야 지금? 아, 좀 어쨌든 저 여기서 수술하게 되면 곧바로 알려줘. 우리 저 수술 밀려서 먼저 가야 돼. 그 일단 우리 과에 돈 붙여서 트랜스퍼 보내고. 예, 알겠습니다. 트랜스퍼 갈 병원은 응급외과에서 알아봐. 최선의 선택이십니다. 가시죠. 저기 빨리 병원 알아봐. 아이고, 최인혁 교수님 안 계시니까 병원 알아보는 것도 일이네 일이야. 아니 우리도 감당 못하는데 받아줄 병원이 있을까요? 없으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부산신에 알아볼 테니까 혁찬쌤이 울산 알아봐줘요. 민우쌤이 대구 알아보고. 대구? 예, 저희도 환자 살리고 싶어 보이는 겁니다. 예, 대구에 있는 동주병원이요. 예, 대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려요. 네. 목에 박힌 거 절대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차 타볼 거야? 마, 이민호!
네가 가면 응급실 환자는 나님 혼자 봐야 되나?